안녕하세요, 선임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올해 8, 9월에 뱀띠 운세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뱀띠도 아주 좋았는데, 응? 뱀띠도 아주 좋아요. 이제 22살 뱀띠들 부터 볼까요? 네. 우리 22살 뱀띠들은 노력을 많이 하네요, 지금.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동도 있고요. 올해는 하시는 거 하시는 분들 일들이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8, 9월 달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아도 준비를 하시면 올해보다 내년 수도 있기 때문에 8, 9월에 좀 준비하는 기회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는 연애도 괜찮고요. 예?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22살 뱀띠들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4살인데요. 34살들은 건강에 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건강을 좀 이상 34살인데 뱀띠 건강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건강 좀 챙겨 보시는 게 그러니까 건강이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고서 다치는 게 아니, 넘어져서 다치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애 쪽으로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34살들은 연애 얘기가 좀 나오네. 연애는 하는데, 최근에 헤어지신 분들, 최근에 헤어진 분들, 좀 아까운 분들, 좀 넘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문제가 있었으면은 사람이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34살 뱀띠는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내가 내 입에서 뱉는 거는 다시 주워다닐 수 없다는 우리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예? 비정는 얘기 좀 많아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될지도 안 된다. 그대로. 예? 하면 잠도 못 자. 예?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이분들은 34살 뱀띠들은 조금 괜찮아요. 작년보다 지금 훨씬 낫고. 8, 9월은, 이전보다는 조금 놀기도 좀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뱀띠들. 안 해본 것도 없는 분들 참 많네요. 제주도 뛰어나. 본인 노력,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본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34살. 혹시 뭐 물어보고 싶어? 금전은? 네. 돈이 들어오는데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써. 100%! 이 돈이라는 게 다 나가면 또 들어와. 뱀띠도 그래요. 34살. 특히 이번에 그래. 네. 8, 9월에 조금 써. 그냥 써요? 쓰면 또 남한테 좋은 소리라도 듣잖아. 남들한테 쓰라요? 나한테 써도 돼. 자기 자신한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아끼고. 왜냐면 이 34살 뱀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뭐라 그럴까.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이제 좀 고갈이 됐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생이고,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힘들게 되겠어. 이런 건 있으면 뭐해. 이런 게 많으면.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정말.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직진 앞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8번은 좀 그렇게 쓰자. 또 돈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아, 얘기 좀 말해야지. 그 다음에. 그럼 참 돼요. 마흔여섯 뱀띠들은 이상하게 사업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아주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아, 미치겠네, 지금. 지금 있지? 집도 이사하고 싶어서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가게 같은 걸 하고 싶어서 댕기는 분들도 있어. 아니면, 반은 당기고 있고, 반은 당기고 있고, 반은 벌써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제, 마흔여섯 뱀띠들이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은근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이 정도지 않네.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 자꾸 누굴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네. 끌고 들어가면 도움이 될까요? 네. 같이 가는 게 같이 좋아요? 가요. 아니면은 주위에 괜찮으면 숟가락만 좀 한번 줘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그런 데를 한번 찾아봐. 예? 그러니까 일단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대표 중에서 내가 그거를 직원이라든지 뭐 알바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잠깐. 그런 걸 해서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 너무 하고 싶다.
일을 벌리고 싶다 그래. 지금 일을 벌리고 싶다 그러네. 어 지금 46살들이 병띠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분은 각자 운에 맞춰서 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병띠들 뭔가 하긴 해야 돼. 집에 특히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회사나 사업을 접으셨다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동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옮기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서도 보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58세 뱀띠. 아 58세 뱀띠. 58세 뱀띠는 아 지금 상승운은 상승운이야. 상승운은 상승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지금 터널 끝에 서 있네. 터널 끝에 서 있어서 이제 요것만 나가 한 발짝 두 발짝만 나가면 이제 바깥에나 밝은 빛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급해. 마음이 조금 급하시거든요. 마음이 조금 급하신데 내 생각에는 조금 마음을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빨리 밥도 먹으면 잠도 못 치잖아. 그죠. 어,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인복이 좀 없어. 올해 잘못하면요 이분들이 뭐냐면 잘못하면 새치게 혀의 끝에 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마음은 착한데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해 가시면 내가 복을 더 크게 받을 건데. 그치? 그쵸. 말 사나울게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걸로 해서 우선 관제도 좀 있어요. 이분들이 관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관제란 말은 다 알 거예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관제를 했더니 오늘 교도소 가는 분이에요. 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관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네. 수 있나요? 우리가요 작게 얘기하면은 길 건너가다가 스티커 하나 발급받은 거 있죠. 술 많이 잡수고 스티커를 갖고 음주 선언을 해가지고 스티커 하나를 끊어도 관제는 관제야. 어? 남는 일이죠. 내가 있잖아 가해자가 아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도 관제예요. 58세 분들은 조금 아까워. 내가 그랬죠. 왜냐면 지난 세월이 좀 그래. 지난 세월이 뭐냐면 잘 됐던 분들이 이게 한번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좀 탔어요. 요면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내기는 89일자 좀 조심하셔가지고 조심하세요. 크게 한번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앉은 김에 조금 쉬어간다고 지게도 응? 앉은 지게도 놓고 걸어가려면 더 앉은 게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쉴 때 좋은 인연은 뭘까요? 아, 있는 거를 잘 지켜. 이분들 좀 욕심이 많아. 내가 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물어보더라고. 왜냐면 이 양반들이 있지. 여기도 한 자, 여기도 하나, 저 뒤에도 하나. 여기 다 있어요. 욕심이. 삼천궁녀가 필요해. 어, 그게 문제야. 내 멘트 남자분들. 잘못하면 큰일 나면서 내가 구설, 내가 관제 얘기 왜 했겠어요. 이게 아는 게 안다고 자기의 얘기는 다 알아들어. 예? 아니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 아, 다다이선 아니야, 이런 거. 다다이시면은, 다다이선 하면은, 걱정, 근심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화해소녀의 동자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